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 크랙. 땅. 깡. 그럼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뜻은 한 플레이 한 선수가 칩니다. 그 공을. 오케이. 어, 보이는데요? 이건 나오겠지. The b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아, 바로 영어로 갑니까? 아니, 무엇을 그 선, 한 선수가 쳤니? 쳤니야? 쳤었니? 쳤었니야? 아니요. 쳤었니 할까? 아니요. 안 돼요. 치니? 한 선수가 무엇을 때립니까? 공을 때립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 What? 친다. 하다시. 누가 아닐까요? A player hits. 이렇게 희한하게 묻는 말을 만들어? 응? 글쎄요. What are player, what are a player hit?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Double. Hit의 뜻이 뭐야? Hit 때리다. 근데 여기 왜 hit이 아니고 왜 hit로 돼 있어? 더즈. 뭐 왜 더즈가 들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더즈가 들어가는데? 시랑 히일 때 더즈. 히, 시, 잇. 아.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닌데 하나. 아하. 히. 예. 시. 예. 유. 아. 아이. 네 입장에서는 아이. 네. 유. He, 예. he, 예. she, 예. they. 예. 그게 뭐 그게 뭐 어쨌는데? 어, 어 플레이어가 안만 길어봤자 내가 때리는 거야? 이거 I야 I? 아니요. 어, 그럼 너 이게 you야? 아, 아니요. 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면 she. he 아니면 she겠지. 그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가 이렇게 돼 있어. 어? A player hit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히시 이시 때는 두가 히시 이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이고 그것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did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do나 does가 들어 있는 것 중에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hit she hit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듭니까? What does a player hit? Does he? 이런 식으로 이것과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만들어주고 묻고 답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처음 듣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일로 와, 땅밥 맞자. 괜찮아. 능력이 금방 안 나을, 아파요, 금방 나을 거야. 아파요. 옛날 아니. 금방 나을 거야. 근데요, 뭔데요, 뭔데요. 너 정신 차릴 거야. 일로 와. 자, 약 좀 약 좀 놔줘야 돼. 일로 와. 여기 여기 손에다가. 아! 헤이. 아파. 시기야,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 아니 까먹었어요.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it? 여기 그는 그가라고 안 했습니다. What does a player hi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player hits the ball.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그랬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뜻은 한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그 땅을
이래도 되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abou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반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to the ground랑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한 방망이가 떨어지니? 네,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a bat fall?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더즈 인 이유는 it이라서 it. A bat 안만 길어봤자 it falls 하고 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그 관중이 환호합니다. 유후. 네, 그러면 the crow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네,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가 환호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the cheer? 아하, 아하. 이렇게? 아니요, 더즈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 아, 더즈 cheer 맞구나. S 어디가 틀렸게? S 붙이라고 한 적 없어요. 아, 그래? 그래. 어디가 틀렸게? 관중이면은 희시가 아닐까요? 아빠 타 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런 적 없어요. 더즈가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 더즈 더즈 후 치얼스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묻는 문장에선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라 그랬어. 네 맞아요. 타넘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가 타넘고 왔더니 여기에 있던 더즈가 네. 야 묻는 걸 만든대. 안녕하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래. 후로 바꿨어. 그럼 여기 있는 더즈가 얘를 타넘고 가야 될 상황인데 예. 주어를 타넘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묻는다 그랬어? Who cheers?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뭐 네가 기억난다며 주어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난다며. 그래 주어 기억났으면 에.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안 튀어나온다고요. 순서가 안 바뀐다고요. 에. 에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heers? The crowd cheers. Who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 다음에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나는 달려가서 집어뜯다. 아, 그리고를 넣어야 되는데. 어? 그 방망이를. 그리고 없어졌. 아니, 넣나 안 넣나. 네. 오케이, 그래서 달려가서 방망이를 집어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달려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우리말로 뭐, 뭐라고 물었길래 What do you do 아니면 나 무엇을 넣는 하니? 너 뭐하니? 나 뛰어가서 방망이 집어. What 너 뭐하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묻고 답하기 What do you do? I run and pick up the ba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run의 뜻은 뛰다 pick up 할 때 pick의 뜻은 뛰다 집다 뛰다 pick, run하고 pick의 공통점 다시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 묻는 말 만드는 거. 네.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었죠 전번에. 대박. What do you do? 네,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뜻은 나는 배트보이 있다. 야구 시합에서 에서 오케이. 그래서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야구 시합에서 배트보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무엇이니 너는 너 뭐야? 영어 표현 What is you? 아닌데 아 희한한 것도 있고 대박 새로운 채빈이의 발명품 What is you? What? What? 아니 M, is, R 쓸, M, M을 쓸 거냐 R 쓸 거냐 is를 쓸 거냐는 네. 어? 문장의 네. 주어가 I인지 he인지 she인지 it인지 they인지 we인지 you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M 문장의 주어가 뭐야 지금? M What M you야? 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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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너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 혹시 몰라? You are 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you am이야? you is야? you are야? you are 그러면 너는 뭐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했니? what are you? are you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is you야? am you야? 와우 are you? 처음 봐? 아니요 are you? 처음 봐? 아니요 are you? 아니요 오케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묻고 답하기. What are you?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What are you?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비동사 R일 때도 있고 M일 때도 있고 비동사죠 그냥. 네. 여기는 Are you 위에는 Are you 했고 Are you라고 물었으니까 밑에 답이 I am 나오네요. What are you?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얜. 와, 똑같은 거 내가 한 몇 번까지 나 여덟 번까지는 해주거든 똑같은 거. 근데 너 지금 40번째 하고 있잖아 똑같은 아니에요, 거를. 아니에요. 아니야 40번까지 아니야. 제대로 안 썼잖아요. 어 그래? 알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 뜻은?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being a bad boy 한번 길어봤죠?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남자야? 아니요. 아니요. 혹시 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지 않냐? 아. 어, 그거 힘든 일이야. 아. 어? It. 배트보이가 되는 거 나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힘든 일이다. It is hard work.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이란 뜻이 됐을 경우 무슨 시덩어리 된 거다. 이거 무슨 시덩어리야? 이런 이 아니라 어떤 이럴까요? 뭔지 몰라도 it으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애들 한번 쭉 써볼게. 네. The desk, the pencil, the book. 아, 이런 식으로나. 어? 이거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어? 아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네. Be a bad boy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Be a bad boy. 배트보이가 되는 그럼 것. 무슨 시동어리야? 무엇? 배트보이가 되다라며 아 이름
배트 보잉 자전거를 타다는 무슨 시동어리야? 갔다. 어, 그러면 배트 보이가 되다는 무슨 시동어리겠어? 갔다. 아니 여기 보면 ing 붙였지, 그치? 예.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어? 아무 거에다가나 다 막 ing 붙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안녕 하다 시에 붙일 수 있어. 이런 거 있어? 펜슬링 이런 거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는데? 하다 시요. 하다 시에 ing 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시를 바꾸고 싶어서라고 했어. 예. 어? 예. 배트 보이가 되다였는데 ing 붙여서 되는 것, 되는 중이, 되는 것 됐을 때는 예.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 이름.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어려운 일인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hard work?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가 바뀌었는데 얘가 또 타넘어갔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얘가 또 이제 타넘어가야 돼? 아니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 Being a bad boy. 얘가 문장에 뭐니까? 주어. 주어니까. 예. 어? 예. 여기다가 누가다 한번 만 내가 또 표시하고 누가다를 왜 표시하는지 봐봐. 예. 누가 배트보이 되는 것이 뭐다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항상 주어라고. 왜?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근데 얘가 궁금하면 뭔가 자꾸 이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예. 얘가 궁금한 경우에만. 예. 헤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작. One day I carried the heavy box up for the stairs. Okay, one day I carried the heavy box up for the stairs. 뜻은 월요일 나는 운반했었다. I bought the 무거운 박스들을 40계단 위로. 오케이. 그래서 up for the 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헤드 박스들은 무엇? 오케이. Monday는 언제? 그러면 목이 너무 아픈데요. 내 뒷목아. Up for the stai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어디로 너는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했니? 알았어.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운반했니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 월요일 오케이. 영어 표현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 뭔데? 뭔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carry 웬이구나. 언제라고 묻는 거구나.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 Boxes 안 보이나 봐요. Boxes on Monday.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on Mon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Monday I carried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Hey.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네가 대답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왕. Carry the heavy boxes up for the stairs를 해석하며 무거운 상자들을 네. 40계단 위로 네. 운반했었다. 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당연히 너 뭐 했니? 그렇죠? 월요일에 너 월요일에 어디 사러 다녔어? 월요일에 학교 갔어요. 그렇죠? 조용히 해.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했니? 응? 했니?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제일 대장부터 시작하죠. What? 그다음
너는 했었니? 했었니예요?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니까 여기는 과거에 했었니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What did you do? 와우, 천재. 쌤, 저 너무 창피해요. 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do on Monday? 오케이, 저 저런 저 칭찬해줬더니 또 바보 소리 하고 있죠. 뭐 하나 빠뜨렸어. 아 온. 아 온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네 존재감이 말고, 너무 온, 없어. 온 말고 딴 거 빼먹었거든요. 에이, What did you do on Monday? 또 눈에 보이는 데도 빼먹고 있어. What did you do on Monday? What did you do on Monday? 라고? 예. 어? 그거 어디 갔어? 어, 얘는 계속 그냥 개구시네요. 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너는 했었다를 너는 했었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어, 너는 했었다는 뭐야? You. Did. Did잖아. 예. 이게 너는 했었다. Did가 어떻게 만들어져? 하다란 뜻의 do 속에 Did가 들어가면 합쳐져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우와. 어? 네. 그러면 너는 했었다가 뭐야? You did. 그러면 너는 했었니? 하고 묻고 싶으면 숨어있던 애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는 네.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지? 예. 네. 그러니까 너는 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Did you do? Did you do? 네. 너는 갔었다는 뭐야? You went. 고의 과거형 went. Went. 너는 갔었다? You went. 너는 갔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아이고 저런다. Did you go? 한다고. went가 어떻게 만들었어? go 속에 did가 did가 들어가서 went가 됐잖아. 네. 그럼 다시 묻는 말 할 땐 밖으로 did가 빠져나올 거니까 went는 원래 모습인 go로 되돌아가줘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오케이.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 다음번에 틀리면 딱 봐. 이번엔 진짜 맞박에 다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월요일날 뭐 했어? What did you do on Monday? What did you do on Monday? 했더니 on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오케이,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뜻은 화요일 나는 해야만 했었다 청소를 모든.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랑 합쳐서 하다시 덩어리 만들었습니다. 아. had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다를 해야 했었다니까. 나는 청소해야 했었다. 모든 베이스들을 1루 2루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홈 베이스 다 깨끗하게 빨아놔야 됐었대요. 우와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헤이 X를 몰라? 헤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헤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뭘 청소했니? 무엇을 너는 청소해야만 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오 아, 이미지가 됐지. What did you have 가부랑 아하! Soup to clean on Tues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on Tuesday? 했더니 Tuesday I had to clean on all the bases. Okay,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는 뜻인데 had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have랑 did가 합쳐졌어요. 됐습니까? 네. Okay. 어, 드디어 마지막이다. 그래서 Wednesday I build a memory wall. 오케이, 뜻은 수요일 아, 나는 체험 가득 채웠었다 아닌걸 모든 요정을. 오케이, 안녕. 그래서
I love my job, but it's hard work. 그의 뜻은 나는 내 일을 좋아해.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헤이, 그래서 얘는 뭐 되시고 왔어? 배트맨. 뭐? 배트맨. 아, 배트보이. 배트맨이야? 배트보이. 네. 배트맨도 배트보이. 힘든 일이겠지. 배트보이, 배트보이. 배트보이가 되는 거 대신 오지 않았을까? Being a bad boy. 그럼 being a bad boy로 바꿔서 여기서부터 읽어봐.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라고. It부터요? 예. But 빼도 되죠? 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어디서 봤죠? 글쎄요. 처음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봤어요. 봤다고요. 봤어요.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그치다. 오케이. 다음 친구 오세요. 너 오늘 못하겠어. 너무 밀려가지고. 열심히 했지? 응, 봤대. 지각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좋아?